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천 원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원정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총 2개 동이고요. 15층 높이의 132세대를 보유한 현장입니다. 주차는 지금 보시는 1층 주차장과 지하로 내려가셔서 지하 2층까지 주차 120%를 확보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주차 100% 현장은 많아도 120%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 정말 넉넉하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많은 세대가 다 분양이 됐고요. 이제 자녀 세대에 돌입한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요. 75제곱미터 현장인데요. 영상 보시면 이 생각하실 거예요. 75가 저렇게 넓다고?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 3개 구조인데요. 화장실도 3개가 있습니다. 넓은 화장실 3개, 넓은 방 3개, 거기다가 넓은 거실에 주방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인테리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 현장이니 이제 끝까지 봐주시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 만나러 지금 바로 올라가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딱이 집.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은 현관이고요. 들어와서 왼편으로는 신발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가운데 허리 절개 시공, 아래쪽으로 땜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소등 스위치는 들어와서 바로 앞쪽에 있고요. 한 번에 껐다 켰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꺾어서 들어오는 현관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바닥과 벽면은 최고급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블랙 프레임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최고급 포세린 타일로 거실과 주방을 시공해 주셨고요. 각 방은 최고급 강마루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메인 욕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죠? 정말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워 칸막이 설치해 주셔서 샤워할 때 물튀김이 밖으로 나가는 거 방지해 주고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선반과 코너 선반까지 잘 설치해 주신 모습입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젠다이 선반과 플랫형 수납장까지 잘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타일 역시 화려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바로 앞쪽으로 방이 존재하는데요. 세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 무슨 일입니까? 세 번째 방이 안방만 해요. 그죠? 방 사이즈는 2900에 35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안방 사이즈예요. 침대, 책상, 뭐 장롱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정말 안방 같다는 이유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욕실이 총 3개거든요. 중간방에도 욕실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요.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샤워까지 가능한 크기의 욕실이고요.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플랫형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 딸려있는 욕실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화사하고 화려하면서 블링블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주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방은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D자형 혹은 11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 깊고 넓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한 모습입니다.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팬트리형 수납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싱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안에까지도 내부 수납 가능하시다는 거 장점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장 아래쪽으로 중간장이 있어서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이라도 편하게 수납 가능하다는 거 장점으로 체크해 드리고요. 앞쪽 조리대 밑쪽으로 밥솥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브랜드는 한샘입니다. 그리고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는데요. 후드는 강력한 하츠 제품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옆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우드 선반 짜주셔서요. 지금처럼 찻잔을 진열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꽃병 같은 거 넣으셔도 예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탁 자리 앞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DP를 위해서 식탁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데요. 요 느낌 너무 예쁘네요. 대부분 일반 식탁은 식탁 하나에 양쪽으로 의자 놓는데 옆쪽으로 붙박이 소파를 설치해서 요 공간 자체를 가족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 보고 엄마는 요리하고 정말 좋은 공간으로 잘 인테리어 해주신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위쪽으로도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 확보해 주신 모습입니다. 중간방과 욕실 그리고 주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방 사이즈 좋죠? 이 집은 방 사이즈가 다 좋은 모습입니다. 방 사이즈는 2700에 36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긴 방이고요. 한쪽으로 긴 방이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정말 유용하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서재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고요. 성인분들이 쓰시기에도 가구 많이 들어와도 작지 않은 방이라는 거 장점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옆에 딸려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베란다 공간은 실외기가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외기 자리 그리고 보일러 수전까지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워시타워는 앞쪽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중간방 앞쪽으로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 만나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300에 34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이즈고요. 지금처럼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과 통풍을 위한 환기창도 넓게 빠져 있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단차 처리해 주셔서요. 가운데 간접 조명을 넣어 주셨어요. 스탠드 따로 필요 없이 저녁에는 간접 등을 이용해서 분위기 내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부부 욕실 존재합니다. 부부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욕실 세 번째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중간방의 욕실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사이즈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셨고요. 플랫형 수납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거울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 욕실 용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자변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선반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방은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거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집 거실입니다. 거실은 폭이 무려 4300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대형 거실이고요. 양쪽 다 웨인스코팅 처리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을 슈퍼홀로 쓰시건 어느 쪽을 아트홀로 쓰시건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는 포인트 조명을 줬는데요. 꽃 느낌이죠. 예쁜 꽃 느낌으로 아름다운 포인트 조명 주신 거. 그리고 천장 옆쪽으로 단차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안쪽으로는 아름다운 간접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스탠드 켤 필요 없이 무드등만 간접등만 켜놓고 분위기 내실 수 있겠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은 거실, 주방 최고급 포세린 타일 그리고 각 방은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LED 조명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장이고요. 많은 세대가 분양을 마치고 이제 자녀 세대에 돌입한 현장입니다. 기존보다 분양가를 확 낮춰가지고 자녀 세대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위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여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